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결론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변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객관적 환경이 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내 마음 공부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인가? 이것이 학문적으로 완전하게 이론이 정립되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세계적인 계라선 같은 학자들이 그것은 맞다고 증명한 이론입니다. 반드시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스폰서 말만 듣는다거나 누구 말만 듣고 이거 좋으니까 해봐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안 하지도 마시고 자기가 직접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게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대 나왔는데, 이대 아니라 저대 그대를 나와도 50이 넘으면 다 똑같아 말하는 게. 이게 학력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분일수록 성공을 잘해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공 못해. 왜? 지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을 듣지를 않아.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주 그 난다 긴다는 선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되게 성공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 여기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데 왜 미쳤다고 여기를 오겠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실패를 했으면 그 방법을 버리고 애터미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옳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서는 이렇게 안 했어?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돈벌이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 방법을 바꿔야 돼. 우리 박 회장님 바꿔 그랬잖아요.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의 파트너로 들어온 사람은요, 어떤 분이 내 파트너가 될지 전혀 예상불능. 남자일지 여자일지 나이가 많을지 적을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직생활을 40년 한 사람이에요. 국가 보위를 잘했다고 보고훈장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여기 서서 지금 사기치겠어요? 나 사기 안 쳐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런데 왜 여기 서 있느냐? 저는 경제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저쪽에 남쪽에 있는 이태리라든가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요,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예요.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돼요. 그런데 이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잘 왔다고 지금 아까 우리 박 회장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다시 고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70%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아마 관심이 없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지금 들어보시지도 않고 하셨죠? 고용률 70%. 그러니까 지금 15세부터 60세까지를 경제활동 인구로 잡는데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하는 사람이 70%가 돼야 국가가 선진국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 애터미 사업에서는 여자분들이 더 성공을 잘해요. 오늘 로얄 리더스 클럽 연봉 2억 이상 3억이 돼가지고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온 분 6분이에요. 6분인데 남자는 하나 여자 5. 야, 그렇게 돼 지금. 그래서 지금 고용률 70%로 올려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잡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요. 괜찮은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이게 없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한 뭐 30만, 40만, 대학원까지 하면 한 50만이 돼요. 50만 명이 나오는데 괜찮은 일자리가 몇 개냐면 5만 개예요. 5만 개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45만 명은 안 괜찮은 일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괜찮은 일자리로 안 가요. 차라리 놀고 자빠져 있지. 그러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느냐? 있어요. 잡이 없는 게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2, 30만 되지만 한 100만 되죠? 그러게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거지 전반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국민적 인식이 나빠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이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성공자가 나오게 되고 정말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면 점점 아, 애터미는 괜찮은 일자리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센트 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밑에 누가 들어옵니까? 신세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세대가 괜찮은 일자리라고 사회적 인식이 바뀔 때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대학 졸업한 신세대가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경고를 해요. 여기서 뭐 월천댁 뭐 이천댁 삼천댁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치약 하나 팔아봐라. 팔기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못 판다. 그것도 팔지 않고 엄마 코드 받아가지고 니도 없네 그따구 짓거리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고시 공부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공부를 한 걸 해봐서 무지무지 어려워요. 고시 합격하기. 신림동 지금 고시 천만인데 10만 명이 있답니다. 10만 명이요. 그 사람들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맨 낙제만 한 놈이 고시 공부한다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디센트 잡,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저도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요 연구소장 제안을 했을 때 거부를 했어요. 우선 이미지가 좋지 않고 내가 무슨 뭐 여기 사기쳐서 뭐 돈 벌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두 번째는 힘이 없고 사람 힘이 없어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처럼 저도 여기 앉아서 여러 번 강의를 들었고 아 이게 사기치는 게 아니로구나. 어쩌면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고용 문제와 소득 창출 문제. 마지막으로 앤드류 카네기의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뭐라 했냐면은 네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은지를 정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 해서 그걸 벌래 그랬어요. 뭘 해서 네가 뭘 해서 그걸 벌라고 그러냐. 뭘 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서 구멍가게를 할 거냐, 슈퍼를 할 거냐, 미장을 할 거냐. 뭘 해서 너는 월 5천을 벌래. 카네기가 두 번째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까지 벌래? 언제까지 그걸 달성할래?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행동을 할래 지금? 이 네 가지예요. 그래놓고 다섯 번째는 이걸 종이에 써라. 지금 같으면 컴퓨터로 뽑아라 그럴 때인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요. 이걸 종이에 써라. 그래놓고 네 침대 위에 붙여놓고 잘 때 한번 외우고 깰 때 한번 외워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자꾸 나는 월천댁이 된다. 월천댁이 된다. 오천댁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3년 이내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